짠! 이렇게 왔고, 뜯겨있어요. 이렇게 좀 뒷면이 투명으로 된 그런 케이스를.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계속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제 조금 마음의 정리가 돼서. 뭐, 언니한테 30만 원 이미 줬고, 그리고 뭐, 지나간 일이니까. 난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아이패드도 미리 언니한테 할부로, 언니 신용카드로 할부로 샀지. 이번 달에 돈도 많이 썼지. 게다가 언니한테 30만 원까지 주면 이제 저는 5월은 거의 굶다시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뭐, 그래도 살은 빠졌으니까. 엄마가 직접 뜯어가지고 쑥떡 만들었거든요. 그거 갖다가 오. 맛있더라고, 떡이. 뉴발란스. 아, 근데 여름에 신기해. 오, 되게 편하다. 퇴근을 하고 씻고 왔습니다. 짠. 제가 뭐를 샀냐. 바로 외장 하드를 샀는데, 이게 어디 거냐면, 스케이트. 제가 맥북 저장 공간이 없어서 맨날 영상 편집하고 바로 버리거든요. 영상 편집한 결과물들을. 근데 이제는 좀 보관도 하고 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엄청 견고하게 온다. 뭐 설명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으니까 버리고.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읽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과자를 사줘가지고 이거랑 조금 먹고 자려고요. 오늘도 역시 주말이라서 그 비마트에서 과자랑 그리고 라면 시켜서 먹었는데. 이거는 로티셀이고 허니오트빵에 절임류 다 빼고 스위트 어니언만 넣은 거예요. 오늘 아침은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짜 어쩔 수 없는 돼지인가 봐. 可啊，可啊，可。 출근하기 전에 잠깐 나갔다가 어디 갔다가 출근할 거라서 준비를 일찍 했습니다. 아니, 제가 편집을 다 해가지고 오늘 더 일찍 올리려고 했어요. 원래 제가 주말에 보통 올리는데, 아, 이번에는 빨리 더 올리고 싶어서, 진짜 편집은 진짜 일찍 끝냈고,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오류가 생기면서 파일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다가,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자마자 편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일정대로 오늘 올리긴 하려고요. 11시쯤에 오늘 일어났는데 이게 1시간 느리니까 한 2시 16분 정도 됐어요. 운동 같은 경우는 갈릭 오늘 일어나서 정리하고 제가 다음으로 읽을 책은 요 책을 읽을 거예요.
지금은 일 나가기 전이고, 확실히 근데 머리를 이렇게 머리 감고 그냥 바로 말리니까 제가 곱슬머리가 심해서 지금 머리 감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거든요. 약간 조금 그렇게 하네요. 머리가 약간 부시지하긴 하네. 너무 책이 어려운데 읽다가 포기했어요. 이거를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심이 드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말은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마라샹궈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을 것 같아. 따뜻한 티와 좀 배부른 걸 가라앉힐 따뜻한 티와 그리고 이 책을 공부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